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최희철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기초 연습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한줄 연습입니다. 한줄 연습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거고요. 줄 하나 갖고 그냥 오른손으로 피킹하면서 왼손으로는 크로매틱 스케일을 응용한 그런 운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연습을 통해서 왼손의 네 개의 손가락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피킹은 물론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오른손하고 왼손의 이 정확한 컨비네이션, 이것이 잘 들어맞느냐 안 들어맞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두고 연습을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기타를 연주할 때 왼손으로 줄을 누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가락 끝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고 눌러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이 손가락 끝마디에 중심 부분으로 손가락을 눕혀서 누르는 방법이죠. 이번에는 손가락을 눕혀서.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손가락 끝을 세워서 누르기 때문에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아요. 조금 빨리 연주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빠른 연주에 좀 유리해요, 이게.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연주를 하면서 다른 줄들을 막 건드리면 막 되게 지저분하게 소리가 나겠죠? 드드드드드드.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는 방법은 빠른 연주에 적합하다. 그다음 그 대신 손가락을 세워서 누르기 때문에 뮤트 왼손으로 뮤트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세워서 빠른 연주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뮤트를 다 해주셔야 돼요. 오른손 엄지 뮤트. 이게 잘돼 있어야지 속주를 할 때도 손가락을 세워서 눌러도 음이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날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끝을 끝마디 중심 부분을 누르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줄을 누르면서 다른 줄을 다 건드려서 뮤트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뮤트를 하면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를 굉장히 깔끔하게 낼 수가 있죠. 그 대신 빠른 연주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을 깔끔하게 낼수 있는 대신에 빠른 연주가 힘들고, 아까 손가락 끝을 세워서 연주하는 것은 빠른 연주는 좋은데 줄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뮤트가 힘들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크로매틱 스케일 연습을 할 때는 손가락을 눕혀서 연주하는 사람보다는 손가락을 세워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더 편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두 가지 방법 다 사용을 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거는 뭐 베이스는 무조건 눕혀서 연주를 해야 되고, 기타는 무조건 세워서 연주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을 하시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 줄에서 1, 4, 3, 4, 2, 4, 1, 4, 요 순서대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프렛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끝까지, 이게 중간에 멈추냐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템포는 60 템포에서 8비트로 쪼개서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봤는데요. 연습할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은 왼손으로 줄을 누를 때 프렛 바로 뒷부분을 누를 것. 이거 왼손 운지 시간에 나왔던 얘기죠. 프렛 바로 뒤를 각각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누르고 있느냐.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음과 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음과 음 사이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누르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누르고서 딱그 박자만큼 음을 길게 끌고 있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연습까지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이제 크로매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V 보고 멍하니 앉아갖고 딱 잡고 TV 보면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거는 손가락 운동은 되는데 연습은 안 돼요. 애석하게도. 그건 그냥 단지 손 운동이에요. 정확하게 연습을 하려면은 이 크로매틱 스케일도 왼손의 손가락 순서, 오른손하고 이 누르는 순간하고 피킹하는 순간하고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아야 이게 소리가 제대로 나지. 뭐 누르는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렇게 누르는 소리가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닿아서 제대로 누르기도 전에 피킹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툭툭 소리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음이 정확하게 안 나겠죠.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이 정확하게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성 연습. 그 다음에 지판이 지금 낮은 프렛에서는 지판의 그 프렛의 간격이 넓잖아요.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주할 때 하고 여기서 연주할 때 하고 팔의 각도, 그다음에 손목의 각도 다 달라져요. 지판의 간격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전체 지판에 대해서 이거를 다 연습을 해봐야 손이 지판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낮은 프렛에서만 계속 연습을 하다가 똑같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 옥타브 높여서 하는데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경우 있거든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판 간격이 다르고 지금 팔의 각도가 달라졌죠. 손가락 쓰는 각도도 틀려져요. 그러니까 연습을 전 포지션에 걸쳐서 골고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 1번 줄에서 연습을 했지만 1번 줄에서만 연습하는 게 아니죠. 2번 줄, 3번 줄, 4번 줄. 왜냐하면 이때는 이 왼손이 꺾어지는 각도가 틀려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요령 다 지켜가면서. 그리고 1번 줄 연주할 때는 오른손 뮤트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엄지손가락이 정확하게 이렇게 3, 4번 줄까지 다 뮤트 할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 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번 줄 연주를 하면은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갈 때 새끼손가락이 보통은 짧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뭐 검지나 중지보다 새끼손가락이 긴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다들 새끼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저도 손이 뭐큰 편은 아니라서 손가락이 짧기 때문에 하이프렛 그냥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려면 손가락이 짧아서 안 닿아요. 이러려면 억지로 손을 앞으로 좀더 빼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볼 때는 되게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게 보이지만 실제로 연습은 이렇게 해줘야 요 손가락들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손의 각도가 좀더 유연해지고 더잘쓸 수가 있어요, 손을. 4번 줄에서 그럼 똑같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역시 템포는 60. 8비트로. 하나, 둘, 셋, 넷. 4번 줄이니까 약간 눕혀서 뮤트 하면서 해주면 좋아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예 엄지를 빼버려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령 다 지켜가면서 프렛 정확하게 뒤를 누르고 오른손 왼손 타이밍 정확하게 맞고 음길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매끄럽게 연결을 시키려면은 손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로매틱 스케일을 간단하게 연습을 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든 줄에서 다 연습을 해보세요. 1번 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2번 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3번 줄, 4번 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요렇게 60템포에서 이런 식으로 한 세트만 해도 아마 한 20분, 15분, 20분이면은 뭐한 세트 정도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렇게 연습을 집중해서 한 20분 정도 투자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그냥 멍하니 앉아갖고, 와, 뭐 이렇게 크로매틱 뭐한 2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진짜 연습이 됩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연습은 그렇게 해야지 연습이지 편하게 할수 있는 연습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연습한다. 이거는 그냥 손가락 운동이에요. 연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연습이라고 쳐주지 않아요. 네, 지금까지 한줄 연습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소개된 패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좀더 복잡하거나 다양한 패턴을 개발을 하셔서 그 연습을 그대로 응용을 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정확하게 음을 짚고 정확하게 소리가 나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거 명심하시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템포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세가 몸에 배게 되면은 그때는 템포가 올라가도 손이 정확하게 연주하는 그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연주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템포 올릴 필요 없어요. 익숙해져도 그냥 60템포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동작이 손에 배게 되면은 템포가 갑자기 확 올라가도 그래도 이게 연주가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자세를 몸에 익힌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근데 사실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지겨워요. 그러니까 지겨울 때한세번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